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지역입니다. 파괴된 T-72B 탱크의 모습이 보입니다. 불발된 슐탄의 모습도 보입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T-72B 탱크가 교량 아래 하천에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하려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78세 할머니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들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기지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꽤나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치는 러시아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러시아군의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폐잔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는 BMP-2 장갑차를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훔치는 데 성공한 우크라이나 농부는 BMP-2를 여기저기 살펴보며 뜯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에어팟을 약탈해 갔는데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는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무역 관계 중단 발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파손된 우크라이나 기갑 장비를 수리해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민간업자들을 통해서 돈을 받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수공장이 타격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우크라이나 장비를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의회 상원은 러시아에서 에너지 운반선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만장일치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20억 유로, 하나로 2조 6592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3년간 10억 달러 규모, 하나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뉴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산 석탄 및 시멘트 자원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호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부시마스터 장갑차 20대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